오늘 내용은 세상을 사는 많은 후배 부부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만약 인생의 선배로서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덕적인 부분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막장 드라마인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같은 드라마가 최고의 시청률을 높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인기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륜남, 불륜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시청자와 불륜 드라마와의 궁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세상을 돌고 돌아보니 여덟 번째, 불륜 공화국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면 편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부부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치명적이고 금기시되지만 흔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불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의 불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2015년 자료와 2020년 자료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2015년에는 네집 중에 한집 가정에서 불륜을 경험했다면 2020년이 되니까 세집 중에서 한집 가정에서 불륜을 경험하거나 경험이 있는 가정이라는 통계 수치가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창생 4명을 만났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불륜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을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2015년 9월 13일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를 정리한 내용, 그리고 2020년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정리한 내용들을 같이 비교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36만 명. 636만 명이 무슨 숫자냐면요. 2015년 현재 국내 기혼 남녀 수를 적용해서 추산한 국내 불륜 인구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내 기혼 남녀 수가 2628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대비해서 간통 경험률 24.2%를 적용해서 추산한 국내 불륜 인구가 636만 명이라는 숫자가 납니다. 이 숫자는 서울에 사는 기존 전체 기혼 인구 499만 명보다 많고, 부산시 전체 인구인 그 당시 부산시 전체 인구 351만 명보다 1.8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점점 더해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636만 명. 간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런 간통으로 인해서 파생된 사회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최근에 유아학대 사건이 연일 나오는 이유도 이런 숫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왜 불륜에 빠질까요? 2015년 설문조사에 응한 기혼자 2,000명 가운데 간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모두 484명, 즉 5명 중에 1명꼴이었습니다. 이들의 연령, 직업, 소득, 배우자와의 관계 등은 다 다르지만 특정 사회, 경제적 배경이 교집합을 이룰 때 간통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첫 번째, 연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통을 경험하는 그 연령 주로 많은 사람들은 불혹을 넘긴 나이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불혹, 40 이상인 자들이 간통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결혼 뒤 배우자 간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0대인 사람들이 15.3%, 30대가 18.9%, 그런데 40대가 되면요, 23.4%로 늘어납니다. 근데 50대가 되면 30.9%로 확 늘어나죠. 즉, 40, 50대가 외도에 쉽게,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쉬운 블랙홀 나이라는 점이죠. 즉, 경제적 여유가 생길수록 간통 경험의 횟수가 늘어난다는 통계 숫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소득 수준 볼까요? 개인 소득이 전혀 없는 설문 응답자 가운데 간통 경험이 있다라고 비율은 거의 뭐10% 미만인데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소득자는 42%, 월소득 700만 원 이상 계층은 51.6% 상당합니다.
연봉 8,400만 원, 7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한 겁니다. 연봉 8,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두 명 중에 한 명 꼴로 간통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상당합니다. 이거. 돈 많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바람을 필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 통계는 이를 입증하듯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세 번째, 직업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의 직업군은 주로 누군지. 응답한 직업군과 간통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까요? 직업군 중에 가장 높은 직업군은 과연 어떤 직업군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론 말씀드리면 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고위 공무원, 그리고 부장급 이상의 기업 간부, 학교장 등 경영관리직 종사자군이 제일 높았습니다. 경영관리직. 무려 53.4%가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해서 전 직업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경험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 두 명 중에 한 명이 바람을 피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직업군은 자영업 35.9%, 기능숙련공 30.3%, 전문직, 교수,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 26%, 사무기술직이 25% 정도 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좀 아까까지는 2015년이고요. 202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020년 5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2020 불륜의 세계 성인 남녀 700명에게 설문조사해봤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론만 말한다면 기혼자 3명 중에 1명은 불륜을 해봤다라는 결론입니다. 조선일보가 설문조사한 결과치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아까잖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과연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정상인지 의심부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태입니다. 여러분이 추종하는 유튜브 혹은 TV에서 말 잘하는 그 유명인이 간통남, 간통녀가 될 수도 있고요. 100만 있는 구독자를 지닌 인기 유튜버도 알고 보면 불륜남, 불륜녀일 수도 있다는 통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불륜 관련 업무를 하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현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사 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부부 상담을 주로 해주는 정신과 전문의 등이 기혼 여성의 불륜 비율이 설문조사보다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상담한 경험치를 보면 예전에는 기혼 남성, 미혼 여성의 불륜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는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 그리고 기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불륜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 경험치를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기기 혹은 기역기역을 아시는지요? 온라인 카페 금지된 사랑에선 기혼끼리 만나는 것을 기기 혹은 기역기역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기혼 남성과 기혼 미혼 여성이 만나는 것은 기남미녀, 그 반대는 기여미남,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 바닥의 전문 용어인 것 같습니다. 불륜한 이 사람들이 온라인 카페 이름이 금지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금지된 사랑. 불륜 남녀들은 자신의 감정이 사랑이라고 우기게 되겠죠. 2020년 불륜 고화국 대한민국에서 불륜을 한 남성과 여성이 모두 불륜의 이유로 제일 많이 꼽은 이유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사랑해서가 54.4%입니다. 이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지극정성 사랑하지 않는 현실을 이 숫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연애 때의 감정, 그 시절의 감정을 결혼 후 몇십 년간 유지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배우자에게 신뢰나 믿음을 줄 수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론을 정리해 봅니다. 가정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가정의 존재는 무의미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형성과 유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족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